비봉 공영 주차장인데요. 문수봉, 비봉 가는 길은 여기 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. 그 국이 탐방 지원센터, 비봉 탐방 지원센터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. 나오셔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큰 길 따라가시면 바로 국이 탐방 지원센터 입구가 나옵니다. 그리고 그 5분당 150원인데요. 쉽게 생각하면 1시간에 1,800원입니다. 주차하시고 걸어오다가 보면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밑에 문수사 되어 있죠. 저 표지 보고 가시면 됩니다. 북한산 국립공원 국이문소입니다. 여기는 그 차를 세울 데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저기 1km 밖에 그 비봉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올라오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셰르파 산들 바람입니다.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 국이문소입니다. 오늘은 대남문을 거쳐서 문수봉으로 갈까 합니다. 북한산은 정상 백운대 그리고 비봉 그리고 오늘 문수봉까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네요. 국이 탐방 지원센터입니다. 여기서 삼거리 쉼터를 거쳐서 저 위쪽에 이제 대남문 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 대남문에서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문수사를 들른 다음에 문수봉 해발 727m 문수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국이 탐방 지원센터에서 약 100m 정도만 올라오면 바로 탐방로 입구가 나타납니다. 국립공원 북한산은 우리나라에서 탐방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죠. 문수사까지는 2.4km, 대남문까지는 2.5km입니다. 플러스 1 입구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이 매우 깨끗합니다. 관리도 잘 돼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시민의식도 매우 높죠. 서울이 좋은 것은 서울 바로 옆에 이렇게 아주 멋진 북한산이 있다는 거죠.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30분도 안 된 거리에 이렇게 맑은 물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는 것은 마치 이곳이 꿈꾸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나라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국립공원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보다 국민에게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? 다리 이름이 버들치면 아마 요 계곡에는 진짜로 버들치가 삽니다. 와, 이래서 버들치교구나.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공원답게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. 약간의 그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덥지도 않고 흐려도 매우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. 여기는 우정교인데요. 이제 팀끼리 이렇게 등반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막 이렇게 악수도 나누고 포옹도 하고 그러는 다리입니다. 중간중간에 이렇게
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참 이거 시민을 위한 배려, 섬세한 배려가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. 저는 그 젊은 분들이 등산 유튜브 하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. 일단 담배를 못 핍니다. 담배 폈다가 벌금 맞으면 끝나죠. 그리고 또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술도 못 먹어요. 얼마나 건전합니까? 그리고 산을 다니면 정신과 마음이 맑아집니다. 여러분 파이팅!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하죠. 그래서 그 유튜브 안 찍으면 좀처럼 등산하기 힘듭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더 꾸준히 등산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가산은 0.7, 문수산은 1.7, 성가산은 그 비봉 북한산 순수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. 국이 탐방지원센터에서는 겨우 0.7km 왔습니다. 이렇게 혼자 뒤를 걷다가 보면 내가 마치 그 구도자가 된 듯 하기도 하고 또 수도성 같기도 하고 참 많은 느낌이 듭니다. 때로는 그 많이 그 피곤할 때 중간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갈등을 할 때도 참 많죠. 그래도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. 어떻게 피곤할 때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뭐 헬기 타고 한 방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그 뭐 차로 올라갈 수 있으면 극단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럴 것 같으면 등산 왜 하냐 이런 또 반성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. 저는 등산을 나오면 그 촬영 장비 이런 거를 싣기 때문에 가방이 되게 무겁습니다. 그래서 먹을 거를 거의 안 싸오죠. 여기 국수 그런데 아 국수 먹고 싶다. 최근에 그 나그네의 꿈님 그분이 저 이렇게 종아리 다쳐가지고 그 백대명산 그거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까 했더니 저를 그 응원해 주셨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그네의 꿈님 저는 열렬히 응원합니다. 그리고 또 한 분 그 방구석 진우님 아 진짜 제가 찍은 태백산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. 너무너무 재밌게 보면서 팬이 됐었는데 계속 강원도 산만 오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강원도가 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강원도 20대 산을 정복하면 그 배지를 주는가 봐요. 그 빨리 타셔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. 얼마나 멋있길래. 비도 추절추절 오고 배도 고프고 자 갈 길은 많이 남아있고 아무리 길이 좋아도 산은 산입니다. 특히 여기는 북한산입니다.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그 깔딱입니다. 그런데 이제 화면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.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이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는 늘 이렇게 아무런 조망 없이 계속 그 오르막이 계속될 때 힘들다고 합니다. 바로 이 북한산 국이 탐방소
그 코스도 성가사와의 갈림길에서의 약 1km 구간은 매우 그 지루하고 힘든 길입니다. 등산은 저렇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. 비록 저것이 그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이 아닐지라도 일단은 저 희망을 보고 저까지는 가게 되는 거죠. 정상 능선은 아니지만 바로 그 거대한 봉우리가 나타납니다. 보현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나뭇가지에 가려서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아주 거대한 봉우리 문수봉입니다. 자, 이렇게 그 문수봉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내려갑니다. 엄청나네요. 이야. 북한산 문수봉입니다. 참 신기해요.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면 힘이 덜 들죠. 예. 산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앞이 안 보일 때는 전혀 막 이렇게 힘든데 그 눈앞에 뭐가 보이면 이렇게 더 힘이 나죠. 등산은 그 인생의 위치랑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. 대남문 0.3km 남았습니다. 구기분소에서 무려 2.2km를 왔네요. 문수사가 0.2km니까 안 가볼 수가 없죠.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. 산이 참 신기한 게 땅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그러나 결국은 정상으로 가는 길들이 다 있다라는 거 저는 등산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. 문수사 가는 길엔 이렇게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문수사 마당에서 바라보는 보현봉입니다. 너무 아름다울 때는 아무 말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게 상책이죠. 문수사 이성만 초대 대통령 글씨라고 합니다. 삼각산 천연 문수 동굴입니다. 우와. 저 안쪽에 문수 보살상이 있습니다. 문수사 갈림길 300m가 계단으로만 된 깔딱 구간입니다. 대남문입니다. 문수봉이 표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문수봉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비봉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다 와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대남문, 그러니까 올라오는 방향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끊고 올라오시죠. 그러면 그 북한산 국립공원 안내도가 나옵니다. 여기에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난길, 외길입니다. 이 길 따라 바로 가셔야 됩니다. 근데 저기 성벽 따라 가면 대단히 그 험난한 길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저기 표지판이 있는 저 길로 가시면 안 되고 그 안내도 있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외길이니까 한 300m 정도 가면 그 이정표가 나옵니다.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대남문에서 정확히 한 300m를 오면 청수동안문 표지가 나옵니다. 이 청수동안문 표지에서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시면 이렇게
좁은 산길이 나오는데요. 바로 이 길이 그 암릉을 타지 않는 안전하게 문수봉에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. 와, 문수봉 정상입니다. 실제 정상은 그 비탐방지라서 그 문수봉 정상 표시는 좀 더 안전한 쪽에 있습니다.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비가 와서 좀 미끄러울 것 같은데 카메라를 끄고 올라가겠습니다. 문수봉 해발 727m에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그 실제 문수봉은 요 옆에 있는 게 실제 문수봉입니다. 근데 저기는 그 비탐방로기 때문에 여기를 그 문수봉으로 한 것 같습니다. 문수봉에서의 딱 한마디는 곰탕입니다. 우와! 바로 그 보현동이 바로 옆에 있네요. 우와! 제가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란 거는 여기가 완전 곰탕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산이 하나 확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보현동입니다. 불교에서 그 지혜를 나타내는 유명한 보살이 있습니다.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. 그 문수보살과 늘 함께하는 보현보살은 그 실천을 의미합니다. 비록 곰탕이기는 하지만 역시 문수봉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전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저는 지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합니다. 안전하게 하산을 잘 했습니다. 국이 탐방 지원 센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